지난 주말 서울의 한 북콘서트 현장을 찾았습니다. 무대에 선 청년들이 근래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을 소개하는데요. 네,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찾는데 그리고 부진한 시달렸습니다. 그러다가 부모님이 논의시기 때문에 내가 수화를 잘할 수 있지. 그래서 수화정책센터에 갔습니다. 이어서 책 내용과 연계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말합니다.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글씨는 그래서 늘 밤아니야입니다. 히키코모리 백수이자 외톨이인 그들은 정말 슬픈 존재입니다. 스스로의 무능함을 질책하고 세상에 도움이 안 된다며 스스로를 가두는 존재이지. 이 자리는 농인과 청인 청년들이 함께하는 북콘서트로 장애의 경계를 넘어 서로의 삶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. 특히 농인 청년들은 북콘서트를 통해 삶 속에서 느끼는 문제의식들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는데요. 농인 청년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오며 장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청인도 있습니다. 저 처음에는 농인들이 못 듣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사람으로 생각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만나보니까 똑같은 거예요. 이분들은 수화를 쓰는 사람일 뿐이지 그 외에 다른 게 없고 근데 나랑 똑같은 언니, 오빠, 동생들이구나. 지난 10월에 이은 두 번째 북콘서트. 서로의 삶에 공감대를 이룬 이들의 바람은 무엇일까요?